아니야, 장갑 낄게 내가. 하지마 하지마. 어, 남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어, 그런 거 되게 좋다. 아, 근데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이런 거. 아, 진짜? 어, 임마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요. 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세상이 변했다 해도 그래도 솔직히 여자가 좀 챙겨주는 마인드는 남아있다 생각한다. 맞아? 어, 근데 남자가 솔직히 말해서 능력 차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괜히 막 남자가 말도 없이 잘못하는 것보다 여자가 조금 더 잘하는 게 낫지. 야, 그래도 짐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남자가 다 좀 도와주잖아. 야, 이거는 상도. 아, 오빠 이게 잘 익었다 이거. 하자 하자. 내가니까 그냥 저거 치워 저거 치워. 잘해라 마. 알았다 마. 마. 약간 그런 거지. 이게 뭐 누가 사고 누가 뭐. 아니 근데 여기 약간 나무 그 저거잖아. 나무 식탁이잖아. 살짝 나무가 익는 냄새가. 아, 되게 좋지 않아? 나 그게 너무 좋은데. 내가 틀딱이라 그런가 봐. 아니 나도 좋아. 내가 장작되는 냄새 살짝 나는데? 칠딱이라 그런가? 아니 지금 생각하지 마. 칠딱 안 했다. 아 그래? 그럼 난 뭐야? 오빠? 아, 오빠지 그냥. 칠딱이라 할 수 있나? 장난으로 칠딱 이런 거. 아 그래? 응. 근데 생각보다 근데 실물로 봤을 때 되게 이상한데? 아 진짜? 응. 너 나도 실제로 보니까 별로라고? 아 귀여워. 귀엽다니 막 이렇게 또라이 같다. 귀엽다. 아 귀여워. 너 왜 이렇게 너한테 자신이 없냐? 아까 이거 완전 너 이렇게 중신새끼 같아. 아 그래도 오빠 학부라고도 중신새끼가 뭐야? 중신새끼. 중신새끼? 어. 너도 중신새끼.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아, 나 뱃살 때문에 가려겠다. 나 진짜 살 6kg 쪄가지고 뱃살이 잡히네. 넌 중진제끼네. 중진제끼 할 게 있나. 아니, 씨발, 채팅창 너무 안 받았거든? 어. 애들이 끼끼끼 올라가니까 잘하고 있나 봐. 아,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욕을 나올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욕.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격한데? 아 오빠 나 이거 해준 거야? 아 그거 듣고 싶다 해서? 아니 잠깐만. 아 뱃살 죄송해요. 저 뱃살 잡히는 거 인정할게. 6kg 쪘어요. 근데 미안하다 진짜. 내가 몸매도 아니 사람들은 네가 뱃살이 몇 킬로가 쪘건 뭐 몇 킬로가 쪘건 아무도 안 궁금해. 아 근데 미안해. 솔직히 오빠 그러니까 내가 합방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살이 너무 쪄갖고 그게 아니라 방송에 이렇게 못하겠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섭외가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나갈 수 있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는 융진제끼 방송이잖아. 그건 인정. 와, 네 겉모습이 어떻건. 아까 BJ 방송이 괜찮은 방송이면 네가 나갔겠지. 그치. 일단 BJ 코프님 우리 방 들어와. 내가 치킨 줄게. 기프티콘 보내줄게. 고맙다, 야. 이렇게 언제 오빠랑 이렇게 인연이 된 거. 죄송해요. 화장실 아, 괜찮아. 아, 근데 진짜 막혀도 되나?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 나한테 막혀주면 난 오히려 더 좋아. 방송 가게 생기잖아. 아, 유튜브 가? 그래. 오케이. 아, 근데 방금 그런 스킨십은 내가 좀 약간 그렇게 했는데. 아, 맞아, 맞아. 스킨십이 약간 좀. 아, 그러니까. 어. 좀 생각해서 한 건데, 오케이. 좀 그거 있어, 약간. PTSD. 아, 미안해. 하고 싶지 않아. 아, 왜냐면 여자들이 너무 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어떤 여자 만난데 알겠다. 호텔쇼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라고 했잖아. 야, 쟤네 집에 흑인 길도 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할게요.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아, 얘가 일하러 온 거라고?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얘는 힌텐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아니, 저 너무 재밌어요, 죄송한데. 아니야? 아, 나 진짜 나. 근데 나 아까. 난 너가 즐겼으면 좋겠어, 방송. 근데 제가 구라 안 치고, 아까 바다 왔을 때 존나 진짜 애쓰기 마냥. 좋아하더라고. 나 그거 좋았는데 너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나는. 어, 오빠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이게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아니, 너무 신난다. 나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 사실은. 왜냐면 너가. 동정하지 마! 근데 어쩌고, 솔직히. 너무 어, 그러니까 오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아 이게 이렇게 좋아할 일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팩트 이땡 요리를 하는데 나 이거 퇴사할 때 언니들이 돈 모아서 사준 거야. 진짜 언니들이. 아이씨 이땡 요랑이 뭐 어떻고. 8만 원이나 해. 오빠가 가져온 거야. 이거 너무 좋긴 하다. 아 이 년 김신현이네. 김신현이네. 8만 원짜리 입생 물랑 사달래. 이거 완전 김치네. 아 근데 내가 원래 한 2만 원짜리 쓰다가 이거 쓰니까 너무 좋긴 하고. 좀 달라? 응? 오, 내가 처음에 나는 살짝 그런 말 있는 거 같아. 아니 솔직히 화장품이 뭐가 이렇게 달라? 그냥 다 똑같지. 뭐 그냥 브랜드 값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 아니야, 좀 달라. 한경아, 나 소원 있어. 네. 너랑 나랑 담배 한 대 피는 거야. 담피? 담피 할 수 있어. 억지로라도. 아니 근데 너가 억지로라도 그러면 아니 해 해. 아니 해줄게 해줄게. 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담배를 아예 한 번도 태어나서 안 폈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필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너랑 담배 한 대 피고 싶어. 아 그래 그래. 지금 와.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방송 가? 나 상관없어. 어때 펜 없어 오빠. 됐어? 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도 알아. 담배 피던 거. 야! 이 새끼 펜 없대. 아 펜 별로. 아 그러니까 펜은 있긴 하지만 얼마 없고. 그런 거 다 알아. 나 예전에 아예 담배를 생초 피던 안 피던. 지금 네 방송, 이 방송 보고 있는 네 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알아. 아 괜찮아 오빠. 너무 그들을 등한시하면 안 돼. 등한시 안 해. 걔네들도 알아.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야. 그 애들 세 명이야. 콧박이들 사랑해. 콧박이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니, 라고 할 뻔. 하기요. 네 팬들을 사랑한다 그래야지. 아, 내 팬이라곤 우리 꼬부기 오라버니, 커피 오라버니 우리 공짜밖에 없는데 항상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메이저만큼 나와가지고. 그래. 가자 안경아. 아 담배 필 수 있어. 아 그래? 진짜 괜찮아? 아, 네 미안해 걱정 안 해도 돼. 나 어제 부모님도 알아. 나 옛날에 폈던 거. 아 진짜? 그래 그럼 우리 쌈배 한 대 피러 갈게요 여러분. 아 역시 슬리퍼가 없나요? 중고 하나 있어. 중고. 여기 슬리퍼 없구나. 나 이거 신어도 돼요? 응 그래 나이프도 신어. 나이프? 나 하나 있을게. 갔다 와. 담배 좀. 뭐 입고 있을게요. 어 그래. 네. 밥을 먹었니? 네. 어. 담배 줘. 어. 가자. 강희야 조심해. 바닥 미끄럽다. 와 해 떴어. 오. 와 좋다 근데 인정?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좋긴 하다 오빠. 어, 진짜 이거 사진 나도 찍을래. 너무 좋다. 사진 찍어. 사진 찍고 와. 어 씻고 걸었어요. 코트코트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9금 걸어 멍청아. 걸었다니까? 하경아. 응? 포트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바닥이 다 더럽다. 안 끼시면 안 앉아도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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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면 줄게. 기다려 딱 기다려. 여기 앉아 오빠. 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여기 앉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뭘 이런 걸 좋아해. 별의 난 나를 챙겨주는 게 좋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아 맞아. 여기 앉아. 아 씨발 진짜 바다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앉아 경아. 씻고 걸렸어 오빠? 걸었지. 걸었는데 자꾸 애들이 걸래. 아 잠깐 안 걸린 거 같은데? 걸었어 오빠. 안 걸렸어. 아 걸렸는데? 걸었잖아. 걸려있잖아. 아 담배 필 수 있어요 저. 내가 담배를 가르치는 건 아니야. 어, 너가 그러니까, 아니, 미안해. 거야. 가르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원래 네 했던 폈긴 했었어. 끊었던 거지. 끊은 지는 한 1년 넘었어. 나도 담배 피는 여자가 좋아. 미안해 담배 안 피는데. 붙여주면 안 된대.
바닷바람 너무 좋지 않아? 아 좋다. 아 그냥 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겉담인지 속담인지 상관없다. 아이 겉담 하려면 겉담하고 끊고 싶은 거 그냥 다칠 때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네 저 담에 폈어요 여러분. 네 이걸로 무라하지 마세요. 네 피긴 했어요. 왜? 끼 피긴 했잖아. 야 이거는 예, 어 피긴 했어. 이거는 뭐 맞, 어 이, 그런 거지 뭐. 어, 제, 어 피긴, 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담배 폈어 지금. 어 핀 거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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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만 쳐 그냥. 선영아. 응? 아가리 닥쳐. 응. 한테만 뭐라 했지. 코트 식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잘생겼냐 해피야. 야 봐, 다 인정만 치잖아. 아, 같이 오빠는데 같이 담배를, 그러니까 난 너랑 담배 같이 피는 게 소원이야 이랬던 게 그냥 어. 옆에 있어주는 여자를 원했던 거잖아. 뭐 나 그래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끊었어. 같이 옆에 있어줘. 인정? 잘했어 하경아. 아 좋다. 야, 아침에 술 먹는 것도 존나 괜찮네. 인정? 인정. 너 근데 이렇게 코에 모공이 많아? 아 모공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도 다 올라. 왜 올라왔니? 그냥 몰라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다 올라와서 피부과 가서 오파. 모공 많은 걸 떠나서 블랙헤드도 많고요 여러분. 여기 다 여드름도 많아. 하경아 주접 떨지 마. 근데 오빠 왜 그걸 대놓고 모공이 많아 이래? 옆에서 보여. 오빠는 기미가 많아. 야 기미가 많아? 기미 존나 많아. 뭐야 오빠도 피부과 야, 왜 이렇게 갈래? 너 이렇게 4K로 보이지? 얘 얼굴이 존나 화질 개좋네. 나 렌즈 존나 오랜만에 꼈더니 와 렌즈 빼. 렌즈 뺄까? 어 빼. 에바 아이 싫어. 아 근데 오빠는 이 새끼 약간... 4K로 얼굴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 저는 피부가 지금 많이 좀 많이 손상된 건 인정하는데 이 새끼 아주 그냥 화질 지린다 화경이 얼굴. 아 근데 화질 안 좋은 거 이제 아니잖아요. 코트코트랭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그래도 좀 어쩌죠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합방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긴 왔고 좋대네. 존나 못생겼다고? 아니 괜찮아 귀여워. 됐어. 맨날 오, 그거 알죠 앉아, 여러분. 새끼야. 그냥 괜히 애매한 애들한테 귀엽다 귀엽다는 거. 어... 원래 괜히 애매한 애들한테 귀엽다 귀엽다는 거 알죠 알죠? 야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오길 잘했다. 인정? 근데 진짜 너무 이거는 방송으로 떠서 너무 행복해.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궁은 닮아서 귀여워요. 그냥 괜히 그거 알잖아. 이쁜 사람들한테는 아 존나 이쁘다 존예다 존예다 하는데 좀 애매한 애들한테는 상처 주기 조금 애매하고 하니까 귀엽다 귀엽다 하는 거. 야 쌈배한테 피해야겠다. 응? 네 면상 보니까 쌈배가 마렵다. 아 그러니까 담배 더 피고 싶다. 이게 솔직히 많이 참긴 한 것 같긴 해. 어 많이 참았어. 흠아 라이터 갖고 와. 흠아 라이터 좀 갖고 와. 아니 라이터 없어 오빠? 응. 아 왜 이렇게 아, 여기 있다. 아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라버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기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취했어? 뭐? 취했다? 안 취했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라이터 이렇게 막 그래. 뭘 그래? 아니 라이터 잡고 아 왜 이렇게 사람을 인상 쓰지 이제 마 주름 생겨 하경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채통을 지켜. 아 흠아 라이터 있어. 아니 가지고 오지 마. 가져 가져. 라이터 있어. 왜 이렇게 막 고생을 시켜.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미쳤다 하경아. 날씨 존나 좋다 진짜. 너무 예쁘다. 소리 올려야지. 저기 있고 이거 바다만 올려야지. SNS 아니야? 인스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나 안 해. 하지 마. 하지 말래. 좋은 거. 맞아 나 안 해. 인스타 안 해. 하지 마. 괜히 해놨다 뭐. 난 학고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뭐. 괜히 안 하면 괜히 뭐 남치 있다 뭐 있다 이런 거 의심하니까. 코트 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몬테훈 잘생겼지?
학구들이 그만 인정. 인스타 아이디 모임 나 이거. 어머 뭐야?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미친놈 새끼들 왜 이렇게 취했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소리를 지른다냐? 라고 할 뻔. 엉덩이 머리가 묻잖아. 신이 난다. 인스타 아이디는 PIO. 아 근데 이렇게 만난 것도 진짜 영광입니다. 갑자기 선 그릴게요. 왜 선을 그어? 선배님 아까 그렇게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술 먹으니까 온태훈이 낮자로 보인다. 예스 온. 아니 안 찍어. 왜 안 찍어? 인스타 안 한 너네. 나 인스타 안 해. 아니 올려도 돼요 인스타? 아니 그건 안 올려도 돼. 아니 뭐 니 알아서 하고 사진 한 장 찍자 그래도. 좀 이따 이쁘게. 아 지금 이뻐. 지금 안 이뻐 오빠. 안 이뻐 근데. 어 야 이거 좆된다 이거 뭐 시원 필터 필터 지리는데? 이게 수다 지리는 거. 찍자. 잠깐만 나 포장 관리가 안 돼 오빠. 아니 근데 폰을 병신 같은 걸 들고 다니. 야 나 배 나오잖아 좀 물어보세. 배려가 존나 없네. 배제. 아 배제. 아 인정. 아 근데 이거 화질 별로 안 좋아. 배 안 나오고. 오빠 나 머리 진짜 많이 떡했다. 머리 진짜 며칠 안 감은 애 같아. 아 화질 왜 이래? 좋아. 잘 찍었어. 아니 안 이뻐. 오빠도 못생기게 나왔어. 이게 말이 돼? 난 못생겼어. 아니 안 못생겼어. 오빠 아주 그냥 막가를. 역광이야? 아 이렇게 찍어야지 이쁜가? 근데 오빠 담배를 아주 그냥 막갈라게 피시네요. 어, 죄송한데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아 네네 왜요? 아, 사진 안 찍을까요? 아 사진 찍어줘서. 아 좋죠 감사합니다. 얘요? 이 새끼요? 아니, 아 너요 야 너 아니래. 너라고. 이 새끼도 비지인 거 알아요? 아니 안 저래. 존나 학도 새끼예요. 아 그래요? 마치 형님 방송만 뒤지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씨 으랑이 존나 오랜만에 왔네. 너네 왜 왔니 으랑이? 저요? 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여자 보려고? 같이 찍자. 이 새끼 나 먹이는 거 봐라. 싸버렸다 씨발. 나 먹이는 거 봐라. 어이 좋은 냄새나. 여 남자한테 반하는 거? 역시 방송과 똑같이 배가 항아리 한 보따리시네요. 아 넌 유현진 닮았는데? 어?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재밌게 놀다가. 아, 아 네. 진짜 요즘 유튜브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진짜로? 어 고맙다 얘들아. 그래서 문신충이라고 놀리는데요? 아 너는 문신충이야? 아이 씨발! 야 그러지 마! 형님이 극혐하시면 똥문신입니다. 그래 아이들아 재밌게 놀다가. 네.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고마워. 야 애들이 너보다 더 좋은 냄새 나냐? 알았어. 일로 와. 난 향수 안 뿌리고 왔어. 급해가지고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합방 잡혔는데 향수 뿌릴 정신이 어디 있어? 알았어. 오빠 나 향수 좋은 냄새 있어. 오대성이라고 딥디크. 아 진짜? 그거 있으면 오빠 꽃이 자신 있지. 어, 그래. 오빠 안 꽃이려고 안 뿌리고 온 거야. 남자 꽃일 때만 뿌리는 향수라서. 희가해달라고? 야 그럼 33,333,333,333개 쏘세요. 투자할게요. 하경아 너 그런 클래스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빠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맞춰주려고 삼성이 하면은 좋다. 바로 나온다. 사진 지금 얘를 믿고 찍겠어. 그치 하경이는 33개지. 아 알았어. 333개 333개로 쏘긴 하는데. 아니 여기는 오빠는 메이저잖아. 아 메이저가 뭔데. 메이저 아니 333개로 쏘고 막 이렇게 뽀뽀해 이런 건 좀 아니야.
그럼 3,000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3,000개 이상 나와야지 뽀뽀하고 그러지.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이미지 지켜. 오빠 갑옷 지키고. 33개면 뽀뽀 가능. 진짜로. 내 갑옷을 지키래. 오빠 3,000개 쏘잖아? 별의별거 다 나와. 막 겨드랑이 뽀뽀해라, 발에 뽀뽀해라 이런 거 다 나온다고. 그거는 너무 좀 와 근데 얼굴 방송이야. 지은 더러운 방송. 잘생겼다 남자였으면 여자 부리고 다녔을 때. 왜 나는 안 나오게 찍어? 나 나오는 게 싫구나? 아니 오빠 나와도 돼? 나 나와도 돼. 그냥 인스타 올릴 거여가지고 같이 찍어. 진짜? 아니, 그래. 괜히 좀 그럴까 봐. 일로 와. 응. 잘 나왔어 방금 거. 나왔어. 찍었어? 응. 그래. 이거 내가 아서 볼게. 아 좋다. 옆에 여친이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력이 지금 몰라, 아빠, 오빠. 올라왔는데? 매력이 좋지? 뭐, 아니,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 안 너무 좋다. 오빠, 우리 조개구이에 칼국수 먹어야 돼, 들어가자. 당연하지. 들어가자. 그래, 가자. 아, 이거 챙겨. 너가 챙겨. 너가 왼쪽이어야 돼. 왼쪽이야. 여러분 안녕. 아니 잠깐만 나가면 안 된다. 여기 대단한. 그거 아니야 여기.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 벌써 7시 다 돼가네. 가방 나 좀 싸고 올게. 가방 있어. 오빠 그럼 먼저 다녀오세요. 어. 저 앞에 있을게. 벗을 수 있긴 한데 맨발로? 그래도 한 100개에서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바로 벗을게요. 아 바로 벗을 수 있어요. 아니 겉옷대기 벗으라는 거잖아. 나시 입으라고. 안에 겉옷대기가 하나 있긴 한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시면 벗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아니지. 그래도 약간 100개에서 한 500개 사이? 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 방송국에 연결해 놓을게요. 아 진짜? 아 많이 취하셨습니다. 내가? 예. 안 취했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눈이 풀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무실 듯 합니다. 야, 이거 야무지게 구웠네. 자, 일단 대상 먼저 해버려.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 주문은 없으시지? 뭐, 칼국수도 달라고 주니까. 칼국수 달라고 하세요. 맛도 내 신맛일 것 같네. 야, 배터리 하나 더 없어? 있습니다. 배터리 좀 주세요. 드리니까 잠깐만요. 사장님, 네. 가리비 중에 겉에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그건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이 피부가 검정색이니까 꼭 그때그때 그 색깔이 틀려요. 그 나오는 그 저기에서. 그리고 저 피부도 검정색, 하얀색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 하얀 것도 있고 알맹이가 그 간이. 제가 들어드릴게요. 들어드릴게요. 아니 그대로 놔뒀어. 내가 내가 영 뚜껑만 닫아주세요. 영 뚜껑 저기 있는데. 네. 조심하세요 사장님. 우리 장군님이 성격이 좋아서 성공하시겠다. 달거리라 하잖아 옛날 사람들이. 더 마실 수 있어? 취한 것 같은데? 괜찮은 괜찮아? 나 일도 안 취했어. 아 진짜? 내가 그린 그림 그리면 잘 그린 그림 그리면 네가 그린 그림 그리면 잘 그린 그림이다. 인정? 아 진짜? 잘 맞추긴 한데 아니 메이저들이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당황스러워갖고. 취했네. 오빠 이거 마실래? 어 맛있겠다 이거. 짠 짠짠짠짠.
얘 뭐 의첸했었어요? 의첸 아니었는데? 뭔 의첸? 뭐 다시 뭐 벗어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입었다가 추워가지고 입었단 말이야. 겉옷 난 못 봤어. 이거 말잖아 아까 이거 난 못 봤어. 봐 앞에 있잖아. 못 보겠어. 그러지 마세요. 아 추워서 다시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부분 아니야? 어 근데 보기 좋다 되게. 뭐가? 많이 추워? 응. 왜? 아니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우체 이래가지고 한 100개에서 500개 정도 나오면 바로 벗겠다 했거든?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안 벗었어 솔직히. 그건 진짜 보기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벗었지. 보기 싫은 줄 알고. 내가 보고 싶어. 이걸로 볼게. 아 근데 보일 수 있는데 뱃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아 괜찮아 뱃살 안 나와. 응? 응. 아 별거 없어. 응. 소나의 덕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100개를 또 소나가. 근데 야, 이거 뭐야? 뭐 야무지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되게 이쁜데? 앞에 몸에. 있잖아. 어 근데 몸에 되게 이쁘다. 아니야. 화면. 오빠 되게 당황스러운가 봐. 아래를 안 봐. 얼굴만 봐. 아니 그렇다는 거고요. 와 달리 보인다. 웃음이잖아. 웃음? 잘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 웃음인데 뭘 또 우와 달리 보인다 이럴 것까지 있나? 다 웃음인데 아프리카님. 뭘 다 웃으면 다는 아니야. 아 난 솔직히 다 보여. 내가 해봤잖아. 인정. 다 보여. 아 난 웃음 아니야. 나 자연이야 이러는데 다 웃음. 맛있을 사람 안 되지? 이런 느낌? 왜? 빌었어? 응? 써. 잘 먹어. 괜찮아? 없어. 아, 뭐 잘못 나왔나 보네. 괜찮아? 어, 살짝 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쓰겠지? 나 몇 장만 더 뽑아줘. 응? 몇 장? 더 뽑아줄게. 됐다. 아 진짜 많이 아닌가 보네. 아 말하지. 써. 뭐 먹은 거 도대체? 소라똥. 아씨. 아 소라 새끼 똥을 왜 싸가지고 지금 우리 오빠한테 왜 이렇게 안 빌거지고 라고 할까? 예? 아 너 술 못 먹네. 나? 아 뭔 소리야 죄송한데 오빠가 지금 많이 살이는 거 아시죠? 잘 피해서 골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색, 그러니까 검은 색깔 있는 건 똥일 확률이 높잖아 오빠. 네? 그러니까 맑은 애들 골라 먹어야지. 존나 맛있다. 그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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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아니야 미연 아니면 친구들이야. 저 유튜버는 저차. 아니 저차 친구랑 그러는 거야. 김치랑 얘기했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잘 챙겨줘? 이거 챙기는 거야? 응. 이게 뭘 챙기는 거야? 나는 공주 같은 면도를 하는 건가 봐. 미친놈이. 아, 얘네가 미친놈이야. 얘네가 미친놈이야. 아 솔직히 나는 우측 재즈는 여자 맞나? 나는 잘 챙겨주는 건 좋은데 말 존나 나중에 사귀면 좀 뭔가 좀 존나 함부로 할 것 같아. 함부로 안 해. 걔가 그때 나한테 함부로 하긴 전에. 아 그래? 응. 내가 솔직히 함부로 하게 된 계기는 걔가 나한테 진짜 별의별 얘기 다 했지.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오빠 말처럼 고정관념 생긴 게 데이트 비용 5대5? 못 내네 안 만난다는 이유가 하나 더 혼자 불편해 보인다. 걔 진짜 나한테 별의별 있잖아 얘기를 다 했어. 아이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거 챙겼을 때 아니니까. 그만 벗으라 그래. 아니 벗을 수 있긴 한데 야 그래도 뭐가 좀 나와야지 벗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벗을 수 있긴 해요. 응? 묻혔어? 와 누가? 100개 또 100개 아이고, 응 100개 아니야 1000개 1000개 이상 아이고 100개 좀 나있다 나있다 1000개 이상 쏘시면 바로 벗을게요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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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좋다 여러분 그래도 추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1000개 4자리 이상 쏴주면은 내가 바로 마 이러면서 벗겠지 그거 아닌데 굳이 벗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뭐지 야 그래도 아까 겉옷 벗었잖아 올라가니들 아 아까 100개에서 500개라고 했는데 아 안 쏘길래 그냥 그래도 이제 분위기 상에 오빠 입고 이러니까 벗긴 했지 이제 겉옷을 어? 그리고 아까 100개 나왔으니까 벗을만 하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벗어야 되나 이런 거지 다 근데 정말 좋다. 뭘 좋아.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 아, 근데 오빠, 근데 이건 챙겨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할 거지. 챙겨주는 건 오빠. 마인드가 되게 좋은데? 아, 챙겨주는 건 오빠, 솔직하게. 진짜 존나 힘들어. 근데 챙겨준다는 마인드는 진짜 오빠 만약에 금전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힘들어. 그럴 때 도와주는 게 챙겨주는 거지. 이게 뭐 챙겨주는 거. 챙겨주는 게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걸 챙겨준다고 할 때 생생내 애들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애들도 이해가 안 가나 솔직히 말해 근데 이게 솔직히 연애를 못 해봐서 고향 서울이라 그랬어? 응 근데 이거는 연애를 못 해본 애들이 동특이야 이게 뭘 챙겨준 거 아니야? 그래 나 찐따 나 어쩔래 김치에 먹어 김치 근데 그럼 김치 올려 김치 올려 김치를 왜 이렇게 조져놨어 오빠 어 술 따라줄까? 아니야 술 괜찮아? 술 괜찮아? 먹어 새끼야 아 먹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러면 된다 아 이거 존나 웃기네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 아닌데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 지금 너무 재밌어 노력하는 거 초반에 그냥 이제 아 그래요 이런 그런 거고 지금 너무 재밌는데 누나 착하네 진현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키우 진현이 진현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현아 고마워 진현아 너무 고마워 진현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맞아. 너는 남자 사귀면 되게 오래 사귀겠다. 한번 오래 사귀면 오래 3년? 3년? 첫사랑. 아 진짜? 그리고 아까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던 게 그 진상이 4개월. 4개월 만났어?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첫사랑. 첫사랑은 좀 깨끗했지. 그냥 아직도 못 잊은 것도 있고 깨끗했지. 아 난 사실 BJ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좀 편견이 좀 심했어. 편견 어떤 편견? 그러니까 다 가식적이고 좀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그거 인정해. 근데 괜찮은데? 오히려 일반인보다 너가 마인드가 되게 좋다. 근데 솔직히 나 챙겨주고 이렇게 떠주고 김치 얹어주고 괜찮은 것 같아. 아 오빠 이런 거 사소한 거에 감동 먹으면 안 돼 진짜 아 내가 너무 쓰레기 병신 같은 형만 만났나 봐 아 그런 거 같고 그러지 말서 나도 솔직히 알아 BJ들이 어떤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오빠 처음에 이제 BJ 시작했을 때 어떤 의심 받았냐면은 너 전에 뭐 했어? 이러더라고 나는 오죽했으면은 그거를 깠어 맞아? 응 그 정도였어 너가 이제 그 화력에서 넘어온 애들이랑 시간 비슷한데 너는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솔직히 나도 그 생각 하긴 했어 아까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 아빠 오라버니 막 이지랄하니까 약간 아 이렇게 좀 약간 오빠들을 그런 느낌이 있겠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 방송에서
나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는 솔직히 현대카드를 계약제 2년 했었고 노역캐피탈 계약제를 했었는데 그게 솔직히 이제 연말 정산 때문에 앞에 있었단 말이야. 컴퓨터 앞에 나 이거 보여줄게. 내 이름 아니까 애들이 내 이름 김혜빈 이러고 다 깠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다 놀라더라고. 난 솔직히 이렇게 뭐 재직되면서 너가 내가 처음이다. 겉모습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 솔직히 나 겉모습 찐따 같지 않아요? 그래서 깠었어 한 번. 근데 애들이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너의 처음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해. 첫 모습이 어때? 나 진짜 너무 찐따 같지 않아? 첫 모습? 솔직하게 말해줘. 첫 모습은 솔직히 매력 없었어. 아 진짜? 근데, 근데 계속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가 좀 댐댐이가 됐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 일본인 분들이 남아있다고 되게 많이 듣긴 했었거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허그유기님이 별풍선 티켓을 선물했습니다. 난 술 다 먹을 거야. 나도 그 맛을 할 거야. 죽어보자. 아, 또 100개를, 아.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WPE님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빠들 조금 힘을 더 내서 내 자리 자리는 어떨까요? 아, 고맙습니다. 오빠들 내 자리 자리는 어떨까요? 아, 근데, 얘들아, 얘 무통 벗겨서 뭐해? 아까 봤잖아. 아, 별거 없어. 아 그리고 내가 좀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 아 처음에 오빠 그럼 나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오해했던 거야? 솔직하게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냥 왔구나 별 느낌 없었어.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근데 술 먹다 보니까 또 네가 말이 많아지고 야 오빠 오라버니 하니까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 아 그냥 좀 그런 느낌이니까 뭔 느낌이 날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얘가 또 귀여워 그냥 너는. 귀엽다는 거면 그냥 이쁘진 않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이라. 아 마셔 마셔 알겠어 못 나는지. 나는 그렇다는 거고 뭐. 박은호설득님이 별풍선 982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가? 호영방에서 982개? 982개? 와. 누구야? 우리 설득님 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뒤니까 너무 남북한다 해요. 우리 설득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코트 오빠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저 질착 좀 해주세요. 저 베비 신청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우쭈쭈 좀 해주세요. 와 대단하다 진짜. 다행이다 오빠. 박은우 설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 우체나라 하는데? 응? 우체나라야. 우체니 없어 오빠들. 아 그냥 저 뭐야 얇게 이거 벗는 게 우체 아니야? 얇게 입어라 이 말이야. 아 우체는 솔직히 내 자리 상 나와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리 했지 지금 이미 했어. 애들 지금 1300개 샀어. 1200개 샀어. 우리 대는 거가? 저희 아, 나 가지만 버리고 이런 데서 그런 거야? 야, 이런 걸 입는 거야? 응. 아동복 같다. 나도 살찌니까 오빠 아동복 같더라. 살찌기 전에는 내 옷이 다 했거든? 살찌니까 옷이 이거 아동복이야. 야, 근데 너 별로 좀 배가 안 나왔네. 아, 진짜 많이 나왔어. 지금 가리고 있잖아. 나 진짜 나 이번에 6kg 찌면서 연습 존나 많이 했어. 살 뺄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괜찮을까? 존나? 오빠, 나 야무지랑 하실게. 아우, 야무지다. 사장님, 저희 진로 한 병만 더 주세요. 얼마나 맛있을까? 한 병만 더 마시면 돼. 응? 친구들 갔어? 여러분 금방 친구들 저희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 아니 아까 그 차 아니야? 친구? 아 친구 없어요 저희.
여러분 저희 오빠 이렇게 한번 할 건데 조금 응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 왔는데 이렇게 막 존나 말도 안 되게 떠나면은 조금 서러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신다면은 저 진짜 열심히 술을 마실게요. 그러니까 위통도 깠는데 야 이렇게 원하는 건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여러분. 알지 알지? 응 인정. 욕하는 새끼들 응 다 꺼져. 알지 알지? 야 너 응? 재밌다. 재밌긴 하지 오빠 나 꼬라임 했다. 여러분 첫장인데 야 첫전이라 생각해. 야 그래도 이제 200개부터 시작할게요. 오빠 이렇게 나 마시고 사주는데 여러분 돈 좀 보태야 되지 않겠냐. 아까 1,500개 사줬는데 수수료 떼도 안 돼. 죄송한데 야 우리 존나 비싸. 이 새끼 존나 귀엽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짠으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 짠하자. 짠하면 좀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시죠? 나한테까지 안 마실 거야. 여러분 저 힘 좀 써주세요. 열심히 한다. 당연하지. 당연하죠. 500개 묻혔다고? 야 진짜로? 누구야? 500개 쌌대. 대박. 누구야? 500개? 뭐야? 500개? 야 잠깐만 500개 묻혔다고? 야 이거 그 배터리 하나 붕신이야 이거. 야 진짜. 배터리 어디 갔어? 아 진짜 500개 묻혔다고? 여기 대자이트 들어가는 데가 한 시간 동안 와아 우리 막대먼 코트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요. 우리 러브샷 한번 갈게요. 500개 막대먼 코트? 와 지금다. 아 우리 막대먼 코트님 소원할 줄 알았지? 내가 미안해 못 알아봐줘서. 내 사랑 짠하고 아니 우리 코트 오빠 사랑 짠하고 이제 오빠 짠하고. 저 솔직히 여기서 핏바람할 생각 없어요. 그냥 질참만 늘려주세요. 죄송한데 알죠? 저 여기서 핏바람할 생각 없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코트 봐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질참만 늘려주세요. 베비 신청서 작성해주시고요. 난 그걸로 만족할게. 아 나 진짜 그게 끝이야 오빠. 솔직히 얘기하면 야 나 너무 마음 아파. 아 내가 여기서 핏바람할 생각 없어 오빠. 나는 그냥 코트 봐서 너무 신기하고 그냥 베비 신청서 좀 써줘. 나 이렇게 노출했다. 그걸로 만족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비 신청서 좀 써주시고요. 저 내일 다시 올릴 거니까 좀 써주세요 여러분. 저 이쁘게 봐주세요. 베비가 안 된다. 스스로 30% 되자. 파비가 40% 아니야? 아, 팝이. 팝이 20%고. 오빠 팝이 아니에요? 팝이지. 그러니까 10%잖아 이 새끼. 20%야. 오빠는 10%, 팝이는 10%. 팝이 20%지. 아, 팝이 20. 20이야. 20, 30. 20이야. 귀신 같은 새끼야. 아, 오빠 새끼 맞아? 나 진짜 상처받는다. 사과해줘. 년이라고 해, 그러면? 아니, 이쁜 년. 아, 이 사람. 오케이. 이렇게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억지로. 기다려. 나 이제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갔다. 진짜 응 죄송한데 여러분 왜 자꾸 화장실 가냐 하는데 저 달걀이에요. 죄송한데 이해할 건 이해하자. 이해할 건 이해해. 아 진짜 고맙다. 그래 달걀이었는데 나한테서. 그래. 야 폰이 충전이 너무 안 된다 랄까. 왜 이러노?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이 열을 많이 받았어요. 다 뺐는데? 누르라 있을 때 옆에 계속 있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 이거 충전 시키고
오늘 코트 왜 약간 어떻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애가 착하고 좋네. 착해요. 참 착하네요. 피곤하지 않냐고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 피곤해요. 여자 거 칼국수 뺏어 먹자. 얘 거 칼국수 뺏어 먹으라고? 들어. 놀방 가자고? 가! 못 갈 거 뭐 있노? 가자! 유지쿠용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젓가락 8자.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형 취했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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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연금 뽑아 놓을까요? 어? 연금 뽑아 놔요? 어. 노래방 잡아놔. 아 근데 나빵 자주 해도 될 것 같은데 BJ랑 방송하고 존나 편하다. 자주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움츠려 들었었어. 아 얘가 잘한 거야? 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지 않아? 김던천국갈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김던천국갈래님이 11만 1138번째로 핏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이 쯔도있다. 조세가 털털해서 많이 이뻐했어. 방송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게요. 예, 그때는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뭐 일요일날 술먹방을 하든 뭘 하든. 호텔 식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고맙다. 아유 식비가 또 100개. 여러분들 보기 안 불편하면 난 딱 그게 좋아요. 그러게 오늘 좀 버라이어티 했네. 드라마 되겠네. 방송하다가 갑자기 튕겨가지고 방송 세팅값 다 날라가고 시발. 그래서 4시간 동안 그거 작업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모바일 방송 켜가지고 저 얘도 알게 되고 좋네요. 자주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어만 한다면 나 해야지. 알겠죠? 좋다. 고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 네, 꿀주 존나 맛있네 이거. 제가 잘 알려줬어요. 꿀주. 아, 토 안 해요. 전 술 먹고 토하는 거. 왜? 네? 왜? 노래방 하는데 이미 다 알아보려고. 그러지 말고 발로 뛰어. 코너 말고 노래방 가실 거예요? 코너가. 아, 코너 있어요, 저기. 어. 네. 코너가. 아, 코너가.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예. 나 안 취했어? 예. 일단 취했어. 근데 이거 뭔 줄 알아? 네? 연기야. 네. 그럼 당연히 전 알죠. 존나 꼴보기 좋지? 존나 꼴보기 좋아요. 이리 취했어 이 씨발. 야 에이 야경아,
술 먹자, 빨리 와. 너 야, 이거. 잠깐만. 야? 너 야라 그랬니? 지금? 너 나한테 야라 그래? 너무 너 왜 야라 그러니? 아빠 원하는 줄 알아? 아빠가? 아버지가? 아버지 원하는 줄 알아. 우리 방송 보셨어? 응. 봤나봐. 봤는데 왜? 나한테 원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내가 너 개취급한 거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그냥 아빠 입장에서는 갑자기 땡깡맞게 이제 남자랑 이렇게 합방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나 봐. 내가 아빠한테 아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메이저님도 하고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방망받아.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아 미안해 제 이름 혜빈이거든요. 혜빈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혜빈아 그래도 오빠랑 방송하는 게 별로야? 아 너무 좋지. 근데 아빠 입장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아침부터 술 마시고 있으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지. 그래서 아빠 달려나와서 갑자기 전화하길래 현아 이 사람 이 사람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이 했는데 이러면서 예빈아 그런 거지.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 아니야 안정해. 전화 안 걸어도 돼? 응. 와이프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얘기해. 아 맞아 우리 아빠도 말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럼 나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그랬어. 난 이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아빠 이건 진짜 절호의 일이야 라고 했어. 나도 귀한 집 새끼야. 알지 알지 오빠 내가 그거를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너 아빠 너 귀한 너 정말, 귀해 어? 나도 귀해. 나 귀하지 않아. 근데 아버지,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존나 귀해. 혜림이 아버지 혜빈이 나 김혜빈이야 이름. 혜빈이 아버지 저는 이 새끼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새끼가 아니야 우리 아빠 보는 이 새끼는 아니지. 알았어 혜빈이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혜빈이 아버지 저기 죄송한데 저 핸드폰 충전 가능할까요? 어 아이폰이 있는데 혹시 아 저기 아하 혜빈이 혜빈이 아닙니다. 아이폰 없습니다. 아이폰 케이블이. 야 너 아이폰이야? 혜빈이 아버지 일만은 아이폰을 쓰는군요. 아 아빠 나 지금 아이폰인데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중에 연락할게.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술이나 마시자 오빠. 미안해 아니, 술 마셔 뭐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내가 너랑 술을 못 먹어.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방송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마시겠습니다. 개술하지 마시고요. 저 마셨는데 당신 안 마셨어요. 너 먹지 마. 내가 다 먹을게. 아 다 마실게요 하는데 저는 마셨어요. 마셔 마셔 마셔. 오빠 그냥 편하게 마시자. 아빠 뭐라는 줄 알아? 마지막에 지원하지 마. 지원하지 말고 내가 똑같이 해줄까? 응.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응.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근데 보통 아버지라면은 야 술 적당히 먹고 이따가 이사 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라.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약간 남자친구가 아닌가. 그치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 아빠는 좀 아 이 새끼 남자친구 있네. 남자친구 호출 왔네. 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마신다. 아니 마신다가 아니라 씨발 난 마셔도 되지. 안 마신 거잖아. 술만 떨어지게 하네. 근데 니 일단 마셔. 아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 그래. 말도 우리 아빠 그래. 바깥에 있어? 얼마나 남자친구 있어. 아, 저 있다. 아, 그래? 그럼 오늘 오빠랑 같이 있으면 해결되는 건가? 이거를? 남자친구야. 걱정하지 마. 나 아무 관심 없으니까. 아,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버지랑 사귀고. 혜빈아. 여러분 근데 전 솔직히 남자친구 있다는 그 관심이 너무나도 행복하긴 해요. 난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남친이 부르면 가라. 응? 남친이 부르면 가. 괜찮아. 야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아야 잠깐 우유 좀 이따 갔어. 이렇게 맛있어 많이 맛있어 안 돼. 됐어. 아 우리 됐어. 야 잠깐만. 야. 아니 내 쿠에라 한 명만
초콜릿만 사줬어.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와, 몽환이 엄청나. 진짜. 상남자 맞아. 상남자가 아니라 이거 진상이다. 와. 씨발, 애가 너 왜 그런 눈으로 보냐? 예? 한심하지. 한심하죠, 이건. 아니, 수긍이 돼가지고. 미친놈이. 걔 진실의 눈빛 못 보셨어요? 아니, 저희. 혜진아, 남자친구 있어도 돼. 아, 죄송한데, 진짜 엔짱 다른거 없어. 저희 엄마, 아빠, 아니, 혜진아 형 다른거 아니야. 야, 씨,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짤한테, 야, 이거 말이 돼? 야, 솔직히, 맞아? 안 되지, 말이 안 돼. 야! 남자친구한테 가! 맞아. 아, 뭐, 씨발, 뭐, 씨발, 바꿔드릴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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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기분 좋거든? 네. 나 다 마실 테니까. 가도 돼, 걱정하지 마. 네,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 네. 예빈아. 안 되고 싶어서. 저희 아빠는 제 남친이에요. 예빈아,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아이고, 지랄연병을 하세요. 아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았어? 진짜 말고 단어 선택 다시 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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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 아니라. 가, 가. 뭐 가, 하는 가, 거야? 가, 라고 가, 얘기를 했지. 뭐 하? 대빈아, 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저, 혜빈이한테 10만원 딱 보내주고, 혜빈이 딱 들어가고. 아, 10만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건가? 가. 아, 근데 이거 좀 아니긴 하다. 아니, 호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대빈아. 아, 오빠, 근데 아니, 아니야. 그건 안 줘도 돼. 솔직히 말해서, 난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 왔는데, 아. 그래, 내가 20만원 혜빈이한테 줄게. 혜빈 20만 주고 혜빈 들어가 들어가고. 아, 그건 꺼질까요 그럼 지금? 아니, 너 아버지가 부른다며. 아버지가 부른 게 뭐라는 줄 알아? 뭐? 아빠 입장에서는 오빠를 처음 봤잖아. 오빠가 매니저인지 뭔지 모르는데. 남자친구 가. 괜찮아. 못 갔다 그냥. 진짜 이게 맞는 건지. 괜찮아. 야, 어떤 아버지가 누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나 그냥 갈게 그냥.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통화 목록을 왜 까?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믿어야지. 아니야? 혜빈아, 진짜. 근데 나 이해할 수 있어. 너 여캠이잖아. 여캠 아니야. 나 여캠이야 원래. 여기저기 너 왜 울라 그래? 아, 존나 억울해. 시발, 내가 이딴 일로 이렇게까지 하자는 거야? 존나 존재 오빠는. 혜빈아. 아니, 진짜 오빠 죄송한데 오빠가 매니저인지 지금. 아, 내가 뭐 매니저 또 자격지심 나오네. 내가 너 사람으로 안 되니? 나왔고 한데 진짜 다시는 오빠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아, 저 알아서 갈게요. 네. 왜? 왜? 아니, 왜? 왜? 왜 울어 갑자기? 아, 왜 우는 게 아니라.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판 맞게 술 바른 애가 갑자기 남자애랑 같이 있어. 그것도 나이 많은 애랑.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오빠가 젊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호텔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 내가 젊지 않아? 오빠 솔직히 내 옆에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지. 20대 초반 얼굴인데. 그러니까 저 욕하세요. 네, 저 그렇게 하고 갈게요. 그래, 남자친구한테 가. 남자친구는 개뿔 있어야지 가든가 말든가 하지. 아, 그럼 나 꺼질게. 아니, 이 새끼. 야, 아버지 전화해봐. 전화 못하죠. 아니, 봐.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형 존나 잘 먹네. 아, 저 꺼질게요 그냥. 아니, 왜 꺼질라 그래? 왜 내가 뭐 너한테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피해? 이 애는 마인드는 진짜 좋은데 마지막에 아주 저기 쓰레기 같아. 마지막에 존나 쓰레기 같아. 존나 적갖고 이래서. 왜 그래? 그냥 사라질게. 왜 그래? 뭘? 아니, 뭐가? 아, 나 솔직히 상처야 그냥. 왜 상처야? 아니,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족같았어. 족같았어? 응. 어떤 게? 이러면 다쳐요. 어? 아니, 근데 오빠가 나의 가정사를 몰라서 이지랄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 내가 아버지를 자꾸 여자친구라고 남자친구라고 얘기해서 그게 지금 속상했던 거야? 응. 아버지 전화해봐. 아, 그냥 남구만. 아버지 좀.
주면 안 오세요. 나도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아, 그만하고 좋게 저 술 먹자. 야, 이제 빨리 오래? 어. 왜 울어? 왜 울고 치료해? 씨발, 나 병신 같은 왜 씨발 돼야 맥주 하나 시켜. 최우탄이다님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혈압 한번 보세요. 아, 이 새끼. 혈압 한번 보세요. 이 또라이네 이거. 아, 잠깐만,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예. 왜 울어? 자, 이거는 감사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여요, 보여요. 하지만 당신이 왜 울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왜 울어?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말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전화 절대 못 하네. 아니, 잠시만. 잠깐만.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닙니다. 예, 이거 내가 올린 게 아니고, 혜빈이가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가 왔을까요? 그것은, 그래, 앉아봐. 얘기해봐봐. 내가 솔직히 얘기해. 아, 나한테 좀 있을 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 솔직한 얘기하면은 아버지 전화해봐. 아니 저희 집안 상태가 뮤직비 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가 지무덕 선택이. 아니 난 솔직히 말할게. 나가 술을 먹었어도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술 그냥 다 깰게 지금. 자. 자 여러분들 레드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보자. 이거 나는 너희 남자친구를 알고 싶지 않아. 아니 남자친구 아는 게 아니라 왜 울어? 아니 솔직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과연? 아 솔직히 얘기할게. 아 진짜 엄마 없대요. 어? 엄마 없다고요? 아빠밖에 없는데 씨발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냐고. 아니 잠깐만. 내가 패드립 했어? 패드립 한 건 아닌데 근데 자꾸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도 당연히 못참는 게 맞는 거잖아. 그냥 아빠밖에 없는데 남자친구는 게 족가시마. 내가 언제? 아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야, 오빠 잠은 1도 없고 죄송한데 이렇게 잠깐만. 나 엄마 없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네. 내가 봤을 때 너 취했다. 아, 저 쎈어 지금. 근데 센 척 했어. 나 지금 아니 오빠가 나 생각 없긴 한데 아, 나 안 취했어, 진짜로. 아, 괜찮아. 나 얘기해봐. 괜찮아. 너가 우니까 내가 정신 말짱하게 차려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오늘 이유 딱 한 거지. 존나 억울했어. 뭐가 억울했어? 아니, 씨발, 내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씨발, 엄마가 없는데 지금.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엄마에 대해서 아무런 접근을 하지 않았거든. 아니, 오빠가 자꾸 뭐 이렇게, 이게 말이 돼,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라고 한 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가 없는 아버지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너는
어머니는 그럼 어디 계시는 거야? 몰라, 씨발. 어머니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안 봤어. 그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못 봤어요? 엄마, 2년, 18년 전? 아, 근데 내가 나 아버지로 알게. 내가 잘못 말했다. 미안해. 아버지한테 연락해. 지금 들어갈게요. 연락해. 아, 근데 오빠는 좀 손 넘게. 내가 무슨 손 넘어? 잠깐만. 야! 솔직히 말해봐. 아, 잠깐만. 나 보고 얘기해봐. 내가 무슨 손을 넘었니? 호텔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철이 3개, 키읔. 아니, 말해봐봐. 안 남았어. 내가 무슨 선을 넘었죠? 아니, 이게 뭔 논리야? 안 남았어. 근데, 아, 그래, 안 넘었어? 아, 근데 아버지한테 가보려면 빨리 가. 아버지 기다리실 수 있잖아. 아니, 아빠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판 모르는 이렇게 생긴 남자를 아빠가 하니까 이게 맞는 거냐 물어본 거지. 아, 내 언니 얼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존나 이렇게 항상 보고 애랑 아빠가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왜 이렇게 늦게 하라고 했겠냐, 이 새끼야. 진짜 어이없네, 진짜로. 이 새끼야 뭐야 대체. 아, 나 어이가 없어. 조카지 생겼다. 나 조카지 생겼었지만, 뭔데? 너 뭐야, 도대체? 서강준이. 서강준이야, 씨발. 서강준 얼어 죽었다. 이 새끼야, 서강준이면 나가 뒤져야지, 씨발. 몇주 되나? 조카야, 씨발. 진짜, 나 진짜 오빠한테 서운해, 그냥. 야,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사 꺼내 어제? 나 가족사 존나 아끼고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처음 꺼내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필요 없어, 짱해. 조카 생겨서 미안해. 아, 오빠가 조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존나 혼상 보고 내려가고 술 마시니까 부모님이 이거 깔만 하잖아. 근데 그걸 지랄하네, 이 새끼야. 어이가 없네, 진짜. 미안해, 조카 생겨서. 아, 오빠 잘 생기긴 했지. 아빠 보고 있지? 내 미래의 사이깐. 씨발. 이야, 날이 밝았네. 담배 한 대들 피고 와. 너 빠지면 살아왔다, 방금은. 내 피 안 들어주고. 이렇게까지 몰아가기가 있나. 내 피 안 들어주고. 대빈아, 오빠가 족발 생겨서 참 미안해. 아, 뭔 소리야. 존나 있으면 없네? 어거지로 부르지 마. 진짜로. 아, 자존감 너무 떨어졌다. 무슨 소리야. 나 솔직히 와서 오빠한테 좀 서운한 게 아, 내가 진짜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안 서운하지. 남자친구도 없는 애인데 자꾸 그러니까 존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드는 거야. 그냥 씨발 내가 뭘 잘못해서 남자친구가 없는지 남자가 없는지 이런 거 있잖아 오빠. 이런 얘기 해야 돼? 진짜 귓속말. 씨발 미친놈의 새끼야 돌았나 씨발. 아 왜 차? 아 드러나는데 누가 안 차? 됐어 오빠 실망이야. 아 씨발 진짜. 아 근데 얘들아 합방 재밌네. 아 재밌나? 재밌긴 개뿔 미친놈이. 나 합방 너무 재밌다. 이거 내 옷이잖아. 네가 왜 자꾸 끌어안고 있어. 냄새 좋아서 나 좀 가지고 싶어 안 돼? 응, 가지고 있어. 배 좀 가릴게. 오빠, 오빠는 가려도 안 가려주는 거 알잖아. 근데 왜 가리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가. 대빈아, 술 계속 마실 수 있어, 근데? 너 아, 마셔. 나 마셨는데 너네 안 마셔? 아, 근데 너 진짜 계속 마셔도 돼? 응. 아, 진짜 괜찮아? 응. 정말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아, 나 갑자기 그게 솔직히 좀 서운했어. 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를 남자친구라고 그래서? 응.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요? 내가 솔직히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솔직히 얘기할 건데 내가 아빠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긴 하고 너 오빠?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아는 이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이제 이런 느낌.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왜 눈물 나오잖아. 왜 우리 아빠에게. 분분한 낙화. 봄한철 격정을 겪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떠나간. 족과식과 마세요. 진짜 헬이 족같은 설명하고 족받았네. 미친놈이 됐어요. 아니 내 헬이나 솔직히 너 안 가길 바랬어. 아 내가 지금 아직 아빠 그 얘기 나오니까. 근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 빨리 말해줘 아빠한테. 아빠 아 그 남자친구 이렇게. 아니 저기 저기 아버지 아빠 안 돼 죄송한데요.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빠 여기 매일자 족같이 그리고 제가 배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족같이 생겨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빠 안 돼 죄송한데 아버지, 이렇게 아빠 아버지. 하는 거는 아니 아버지 아버지 걔 닥쳐 씨발 아빠 여기 매일자 저는 혜빈이를 아, 다 존중했고요. 얘를 그래도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봤어요. 중에 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한테 막 어떻게 한 적 없고요. 여기 열차 타면은 떡상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랄하지 마. 알겠지? 혜빈아, 잠수하지 말고. 왜? 우리 방송국의 시청자들은 너한테 안 가. 안 가긴 한지 알지 알지. 어차피 안 가. 이러면 어? 어? 뭐야 뭐야 이러면서 왔다가도 안 올 거 다 알아. 내가 모르겠냐. 아버지 아버지 제가 얘 건강하게 잘 보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빠는 어차피 안 가 죄송한데 이쪽 팬 저한테 안 와요. 그냥 재밌게 놀고 끝낸 게 맞는 거지. 야 술 잔 내가 술 한 잔 줄게. 어차피 야 너 왜 술 없어? 아 이 새끼 밑발 밑장판에 존나 할 게 없네. 응? 나는 이거 많이 따라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안 가서 아니 너 괜찮니? 아 나 굳이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마실게. 아 마신다고 한다? 아 그럼. 오 마셔. 아 나는 확실하다. 마셔. 마그 나는 있잖아. 나 지금 내 주량 3분의 1도 안 왔어. 아 그래? 어, 오빠 근데 이거 좀 안 돼. 아니 너 그만 마셔. 너 내가 보니까 울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빠 건드려서 그런 거다. 네가 이 새끼야 시발놈의 새끼야 진짜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이 새끼야. 야 짜이나 이 시발 건드릴 게 따로 있지. 그래? 짜네. 야 너 오빠 괜찮아? 이거 좀 많이 많은데? 그래? 흑기녀 미친년 미친년이래. 마셔. 이 미리 따라가면 좋은 게 와, 야, 밥만 따라간 거 봤냐? 나 마셔. 일단 너 마셔. 마시고. 마셨어, 오빠? 이거는 좀 웃기냐로 밥만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미친놈이네, 진짜,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상미친년이네, 이거. 상미친놈이네, 오빠. 너 이게 뭐야? 나 떠준 거야? 응. 난 너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아니 그래 맛을 먹어 멋있어. 뭘 멋있어? 이게 당연한 걸 미안한데 어떤 여자를 만났길래 이게 멋있다고 이 지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어. 이거 당연한 거야 미안한데. 혜빈이 아버님 혜빈을 참 잘 키우셨네요. 아빠 잘 키웠어. 전 정말 아버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버님 혜빈이 참 잘 자랐네요. 네, 아버님. 어서오세요. 얘 일찍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엄마 뭐 하는 거야? 뭐? 아니 나 괜찮아. 어? 이게 뭐야? 한 개는 내가 채워주면 되지. 이거 버려. 땅바닥에 아버님 아버님 따님과 타액이 섞이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따님과의 이 아밀레아제가 섞이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는 젓가락 하나를 쓰겠습니다. 이게 제 젓가락이거든요. 고소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우 쟤 잠이 존나 상하네 씨발. 아버님 아버님 저는 저의 젓가락을 쓰겠습니다. 혜빈이와의 타액을 절대로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오오 아 뭐하는 거야? 노래하는 GTA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왜 네가 자꾸 나 이게 뭐야? 그렇죠 네가 좋잖아. 아버님 아버님 혜빈이가 제 바지에 술을 쏟았네요. 제가 참 역겹고 족같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우리 혜빈이를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삼겠습니다. 아니 씨발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오빠 왜 삼겠어? 잠깐만. 아 맞다. 집에서 집에서 아버님 아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혜민이는 절대로 저의 사타구니 쪽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전 정말로 우리 혜빈이를 안전하게 돌려보낼 생각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혜빈아. 아 네 좋다. 아니 네. 아니 이거 아니자 이거 아니잖아. 남자의 고환을. 아 고환이 아니라 어떻게 쓸 나 지금 배 아파 개새끼야. 아버님 아버님 혜빈이가 아, 실수한 네. 겁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때렸고요. 네 그냥 스타콘으로 갔다가 깡! 하고 때렸죠. 아이고 혜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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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아니야 아주 그냥. 아 이제 혜빈 술 약하네. 약하네? 끝까지 데려먹을까? 진짜로? 그만해. 너무 선생님 저희 소주 한 병이잖아. 네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아주 그냥 그만해. 그 끝을 볼게요. 미안해 오빠가 놀랐어. 아니야 너 약해. 오빠 실수할 것 같으면 매저 분들이 끊으면 되잖아. 이미 너무 실수를 했어. 실수 없는데? 아 근데 아빠 아니 지금 손을 질질 흘리고 뭐야. 아니 아빠 건드리는 건 실수지 이씨발. 아빠 건드린 거 좀 알바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님 아버님 누가 아버님을 건드렸나요? 어 됐어? 근데 여러분이 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아니 근데 딱 이것까지만 마실게요 여러분들. 더 이상은 아니 이것까지 마시고 꺼져? 아니 꺼지라는 왜 자꾸 꺼지라고? 아 꺼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야 혜빈아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인정할게 오빠. 자격지심 인정하지 당연히. 혜빈아 그러지 마. 알겠어 나 꺼질게. 여기 다 꺼져. 나 너한테 꺼지라고 한 적 없어. 맞아 근데 시청자들이 꺼지래. 그럼 꺼지는 게 맞아. 아버님 아버님 아니 아니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꺼지라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꺼질게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못 보이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제 뭐 실망스러워서 죄송하고요. 네 집단 네, 지금 꺼질게요. 혜빈아 그러면 계산하고 꺼지면 안 돼? 응 계산할 돈 없어. 미안한데 오빠 오빠 돈 많잖아. 19만원 나왔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그 돈 없어. 여기까지 오늘 택시비 5만원 썼는데 아 여기까지 오늘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지. 혜빈아 근데 뭐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걸 뭐 신경 많이 쓰니. 근데 그러 안 치고 오늘 이후로 방송 접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왜 접을라 그래. 술을 너무 많이. 근데 너가 지금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 차리고 지금 약간 좀 약간 너무 예민해져 있어. 너가 예민해지지 말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가 봐봐 봐봐 너가 술을 깨고 나서 이 방송을 보잖아. 너 분명히 후에 존나 하고 막 머리 쳐다보고 아 씨발 내가 왜 이래 이 지랄한다고. 진짜 인간 대 인간을 물어보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탈 수 있어? 탈 수 있지. 그래. 어, 차리고. 시청자분들이 아니,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야지. 너 이렇게 가고 나면은 어? 나야 좋지만 이제 시청자분들 장난이다. 장난이 장난이고 이거 장난이고. 저기 하지 마. 알았지? 어? 그래. 왜 그러냐? 네 우선 이렇게 마무리 좋게 하고 이제 아, 그럼. 이렇게 좋게 하고. 좋게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 사이다 쳐 딸고 이런 등심 같은 짓은 하지 말자. 맥주 따를게요 그럼. 아니 맥주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안 줄 거야. 왜냐면 너가 술 못 먹어 보니까. 술 세다고 오버한 거야. 아니 술 세다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었는데 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지 않나. 나는 너에게 술을 주지 않을 거야. 왠지 알아? 너 존나 개진상이야. 어 개진상이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마셔 마셔. 아니 혜빈아 혜빈아 잠깐만 자. 근데 그만 먹어. 어 죄송한데 저 개진상이니까 안 마실게. 하 혜빈아 아 온다 술 마시세요. 죄송한데 혜빈아 혜빈아 너 성이 뭐야? 김이요. 김혜빈. 안동 김씨야?
아니. 무슨 김치? 김해 김씨. 김해 김씨야? 김해 김씨, 김해빈. 뭐? 쌈배도 피워보자. 아, 너는 다 펴. 자꾸 담배 안 피는 애한테 자꾸 담배. 아니, 나만 피울 테니까 옆에 있어. 아, 싫어. 존나 귀찮아. 너는 다 갔다 오던가. 아니, 자꾸 씨발. 내가 진짜 아까 노력해줬잖아, 이 새끼야. 어, 나 담배 핀 거 인정해. 근데 자꾸 노력해줬는데, 씨발. 이거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아니, 혜빈아. 뭐 어쩌냐고. 잠깐만 바람 쐬고 오자. 아, 씨발. 너무 달라. 씨발,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하려고. 나 처음 이럴 그런 거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보니. 아이 오빠 갔다 오자. 이 새끼 진짜. 또라이 새끼네. 이 입만 입고 아, 잠깐만. 앉은 거네. 오빠 갔다 나 와. 나 오줌 싸고 올게. 오줌 싸고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아, 갔다 와 이 새끼야. 오줌 아, 가자마 바람. 아, 이 씨발. 바닷바람 한번 쐬자. 어? 바닷바람 한번 쐬. 왜 울어? 아, 좋겠다 씨발. 내가 한 거라고 노력했는 거야? 아, 그래도 너가 노력해서 1000개 싸줬고, 1100개 싸줬어. 아, 씨발, 내가 노출하고 이러니까. 야, 씨발, 이거 가슴 존나 비싼 거야. 아, 미안, 네 가슴 안 봤어. 나 다른 시청자들은 봤잖아. 됐어, 됐어. 너 미워, 미워. 갔다 와, 여기 있을래. 야, 매니저 데리고 왔다 하면 되잖아. 유빈아. 뭐? 바닷바람 한번 쐬고자. 아, 씨발. 정신을 차려. 아, 그러면은 나 그거 있잖아. 네. 컨디션이랑 팝콘 샀어. 팝콘? 응. 팝콘 TV 간다고? 아이고. 가. 가. 당장 꺼져. 팝콘으로. 팝콘으로 꺼져. 와, 진짜. 담배 한 피우자, 혜빈아. 아, 나만 필게. 옆에서 알았어. 그냥. 아, 너 지금 너 술 너무 취했다. 아, 너 지금 이렇게 술 병신인 줄 몰랐네. 아, 진짜로? 기본 한 병 먹는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봤을 기대했어. 때는 이 새끼가 술 병신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괜히 억지로. 술 존나 잘 마시는 척 하려고 개지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새끼보다 술 더 잘 마셔요. 아, 근데 진짜 어이가 없네. 씨발, 술 줬도 못 마시는 새끼가 뭐 이랬니 저랬니 하는 게. 아, 와우 이러면서 괜히 네. 어중간하니까 이제 야, 혜빈아 같이 쌈대하러 가자 이러는 거야 이 새끼들이. 혜빈아, 계속 너의 이미지를 자꾸 깎아내려서 고마워. 어, 그치 그치. 나 원래 깎아내리예요. 너는 술 취하고 나서 너 술 깨고 나서 분명히 아이씨 미안해 오빠. 나는 그 전에 레전드 술 먹방 찍어가지고 상관이 없어. 레전드 찍었다고? 어, 레전드 술 먹방 미친년처럼 찍었기 때문에 뭐 별의별 다른 게 없고요. 어쩌지 어쩌지? 그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응,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쩌지 상관이 어쩌지? 없고요. 백다리도 못 찍었는데? 백다리가 아니라 삼촌다리 찍었어. 미안해. 어, 진짜? 어쩌지 어쩌지? 그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아, 그치 기억 못하지. 이제 그니까 상관이 없어. 아이, 조개 좀 그만 쳐먹어. 아, 씨발. 오빠 어차피 조개 먹을 일 없잖아. 그니까 내가 먹어주는 거지. 씨발, 네 조개 먹을 일 없으니까. 엄마, 얼마나 외롭겠어, 씨발. 야, 삼매면 다냐? 조개 먹을 일 없고 이러는데. 외롭긴 하겠다, 우리. 많이 외로웠지? 여자 잘 만나고 우리 괜찮죠? 오쭈쭈쭈쭈쭈 그렇지 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빠 언제 시작한 거 아니야? 코트코트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정당이해라 진짜. 오빠 막 건드린 거 같은데. 어떻게? 내 자존심을. 언제? 언제 내가 널 건드렸어? 모르겠네. 이제 집에 가자 그냥. 먹을 만큼 다 먹었잖아요. 그쵸 그쵸. 집에 가자. 오빠는
시발 남자친구도 없고 이러는데 여러분 잠깐만 진정해봐요. 아, 네, 저 남자친구 없고요. 아니 시발 나랑 사귀고 싶으면은 나한테 와. 니네가 안 오잖아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내가 뭘 많은 걸 바라냐? 존나 쪽지같지 않은 사람들만 바라는 거고요 여러분. 저한테 쪽지하세요 저랑 사귀실 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뭐 이렇게 넘어갈 필요 없고요. 내가 뭘 많은 걸 바라냐? 내가 무슨 빌딩을 가져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방송하는데 도움을 줄 망정. 헬로키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용대용 오른쪽 팔 안 아프냐? 50번은 후드려쳐 맞은 것 같은데. 나이도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이도우 님이 11만 113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태훈이한테 사과해. 노래하는 GTA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오늘 컴퓨터 고장나서 약발 방 못한다며 방제바 뭐 저 호트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라야 그냥 시원하게 웃어라. 아, 저 그러면 여기서 꺼지도록 할게요. 너 술 안 드세요? 근데 미안한데 나 진짜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 뭐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바닷바람 한번 쐬고 오자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억지로 끌어가지고 방송 너무 살리고. 혜빈아, 혜빈아, 응? 너 왜 그렇게 삐졌어? 아니야, 아니야, 오빠. 박은 우설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처먹은 거 반내고가 씹으려나. 혜빈아, 응? 너무 내일 후회할 것 같아. 아니, 후회 안 해, 미안한데. 근데 진짜 후회 안 하니까 알아서 방송. 혜빈아 잘가. 아니 난 진짜 할 만큼 했어 솔직히. 아 혜빈이 지 혼자 너무 좀 내가 너무 오버텐션해갖고 얘가 나 너 진짜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야. 아 혜빈아 내가 뭘 잘못했어? 기억해? 내가 뭘 잘못했어? 성공하지? 어? 뭐라고? 내가 만약에 진짜 성공하지? 씨발 니 새끼는 존나 밟을 거야 씨발 진짜. 내가 그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기대해 씨발 존나 죽도. 아 혜빈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까지 왜 그래? 아 이제 나한테 왜 그래? 어 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너가 나중에 술 분명히 깨면 나한테 분명히 너 아니 그런 게 없어. 맞아? 미안한데 아 내가 뭐 했어?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건 뭔데?
나 너무 오빠 방송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파주에서 내가 잘못한 건 뭔데? 아니 너가 잘못한 건 없어. 아 그래 내가 존나 아빠니까 존나 심해니까 이런 건 알겠어. 내가 진짜 야 내가 무슨 너한테 뭐 너 깔아뭉개서 뭐 했어? 깔아뭉긴 건 없겠지. 근데 노래하는 GTA님이 별풍선 열기를 아니 너도 막 가겠다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떡해. 오케이 그치 나한테 잘못 나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지. 그냥 꺼져 뉴욕 이런 줄 알았으면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혜민아 너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 오빠 오해 많이 하겠지. 네 새끼가 올라온다고. 아, 왜 이 새끼 저 새끼 그래 혜민아. 나도 남의 집 귀한 새끼인데 내가 존나 죽도록 노력할게. 여기까지 아니 혜민아 너 너무 자격심 심하다. 자격심 존나 심해. 그러니까 왜 그래 나한테. 난 너한테 아무런 그 편견 없이 대했는데 맞잖아. 아 이걸 유튜브 꼽으려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너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어 지금. 혜빈아 왜 이렇게 오버해. 응?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아니 왜 그래. 오빠 잘못한 거 없고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진짜. 아 맞아 근데 미안한데 오빠 뭐 잘못한 거 할 거 없고 이러면 내가 집에 못 갔지. 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 혜빈아 뭐 얘기를 해봐. 너 지금 술 취장 너무 심하다. 아 그러니까 술 취장 심한 게 아니라 미안한데 오빠보다 안 심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오빠 자꾸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죄송한데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채팅창을 보고 네가 멘탈이 나간 거고. 아니 멘탈 나간 내가 봤을 때는 너가 너무 오바해. 난 너한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한테 편견 없이 대했어. 어 대했다고?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 뭘 했는데? 아 그래요 저 집에 갈라 했는데 그냥 남을게요.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했다가 뭐 이렇게 심하게 그걸 대하는 것도 없었고요. 아 그래 술로 조지자 씨발. 아니야 술 안 마셔. 술 더 이상 먹지 마. 왜? 먹지 마는데 나 이제 얘기할게. 아 혜빈아 왜 그래? 아 왜 그러냐고 하는데 솔직히 아니 오빠가 나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래. 너가 술 오바해서 울고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아 솔직히 저 말씀드릴게요. 너는 울고 하는 거는 피해의식 인정할게요. 피해의식 하는 거 인정했으면 이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걷는데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안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 의식이 있었던 거 맞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이렇게 하는 게 뭐 맞는 건가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하고. 내가? 내가 그래서 너가 너무 취한 거 같아. 난 솔직히 말해서 담배하다고 피곤한데 솔직히 말해서 난 기분 나빴던 게 내가 담배 안 피는 거 알고 예전에 나 피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자꾸 이제 부모님 이제 담배 피는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 내가... 아버님께서 방금 보고 계시니까 아버님 전 얘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담배 한 대 제가 필 거고요. 아니, 얘는 피라고 하니 하지 않았습니다. 나 근데 진짜 기분이 얘기했어. 족 같은 게 뭔지 알아? 그래 아까 또 아니 너는... 우리 되게 기분 좋게 방송하려 시켰는데 이거를 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여러분. 예? 안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혜빈아 너가 너무 취했어. 그러니까. 취하긴 했지 당연히 술 많이 마셔. 정신 차려. 너 아까 그랬잖아 술은 다른 거 없어. 정신 차리면 그만이야. 정신 좀 차려봐. 나 정신 차렸잖아. 오빠 술 더 마셔봐 씨발 그러면. 난 아 그러면 우리 죽고 죽자 씨발. 아니 안 죽을래 안 죽고 싶어. 아 씨발 미안해. 아 왜 그래. 아니야 혜빈아 하지마. 저 웬만큼 정신 다 차렸고요. 아 죄송한데 이 새끼도 정신 아까도 못 차렸고. 나 정신 차렸어 지금. 내 지원자 정신 아니야 나 술 취한 척 한 거 씨발. 지원자 아 술 취한 척 하더라고. 정신 차린 척 하는 게 존나 똑같아가지고. 아니 저기 혜빈아. 아 수빈아 나왔네요. 네 혜빈이고요. 네 저 진로 한 번만 더 주세요. 헤모글로빈 그만하고. 아 헤모글로빈? 아니 뭔 소리야. 헤모글로빈이 뭔지 알아? 알아. 뭔데? 그 세포? 혈액이야. 알아 미안해. 저 돌대가리 형. 코트식빈님이 별풍선을 들이 당신보다 진짜 알았어 너 행복해. 김치를 왜 이렇게 진짜 씨발 네 새끼 얼굴에다 뻘뻘했어 죄송한데 저 생각보다 기억 잘 받았고 네 해먹으려고
아, 내 진짜 운동이 아주 많아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진짜 여자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자 올릴 생각이 없는데요. 우쭈쭈쭈쭈 이러면서 씨발 옆에 있는 여자 올려봐. 그럼 자기는 존나 피해자 코스프레. 우쭈쭈쭈쭈 난 아무것도 없네. 이 년 존나 우네.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네. 씨발 이러면은 끝인가요, 여러분? 씨발 건드릴 게 있고 안 건드릴 게 있지. 씨발. 부모님 건드리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 제가 부모님 건드렸나요? 건드렸죠, 씨발, 진짜. 이러면서. 죄송한데 내가 진짜 예민한 게. 아니, 진짜. 레전드네. 아, 레전드죠. 민심 자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건들지 마시고요. 알아서 잘게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지. 씨발, 우리 부모님 왜 건드려? 너 아까부터 먼저 건드렸다, 이 새끼야.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은혜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야야 진짜 뒤질래?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럼 끝날 줄 알아? 씨발 진짜로.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예민아 그만 울어. 그만. 우는 걸 떠나서 내가 진짜 예민한 부분이 우리 부모님 건드릴 게 존나 예민해. 어떻게 건드렸어 이게? 똑바로 얘기해. 나 마음을 읽었어. 아니 씨발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했어. 혜빈아 이게 맞아? 왠지 알아? 이 나이 많은 새끼랑 이렇게 방송하니까 이게 맞냐고 전화를 했었고 이러면서 아빠한테 솔직히 그래서 매니저님이다 이러면서 이거는 솔직히 나한테 귀에다라고 했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게 갔어. 내용이 없는데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취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간다 오빠. 근데 형도 어머님한테는 어린이인데. 나 우리 엄마한테는 이쁜 아들이고 어린이. 그런데 너희 아버님은 나를 늙은 새끼 취급. 그건 아니지 오빠. 오빠도 솔직히 부모님한테 이쁜 아들이잖아. 솔직히 우리 아빠에서는 아빠가 오빠를 처음 본 입장이었잖아.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오빠가 자꾸 이렇게 말을 족같이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였고. 그러니까 이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잖아. 솔직히 오빠는 나는 존나 학군데 오빠는 메이저고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못생기고 늙어서 죄인 거야? 뭘 말해 똑같이 해. 그게 무슨. 그럼 무슨 소리야 그게. 걱정되는 거지. 웬만한 남자가 있는데 오빠한테 등치가 있으니까 아빠 입장에서 걱정되고 있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오빠. 하나는 조까지 생기고 조똥땡이라서. 누가 보면 오빠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돼지라고 통통해서 미안해. 나도 돼지야. 왜 오빠 그렇게 생각해. 내가 돼지고 통통하고 나이 많아서 미안해. 호텔식빈님이 결정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자. 아웃다가 주름 새끼 건데.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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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아 씨발 돼지 같은 새끼 존나 말 존나 많네. 씨발 진짜 좋게 끝낼라 해도 존나 힘이 존나 들다 씨발. 아 나도 돼지 새끼니까 좋게 좋게 마무리 질라 했는데 왜 이러고 누는 거야 도대체. 돼지 욕하지 마세요. 나도 돼지야. 자꾸 옆에서 광역비를 넣으니까 미안해 오빠. 오빠 동정심 꺼내려는 거 같은데 끌리는 거 아시죠? 미안해. 돼지라서 통통하고 나이 많아서 미안해. 동정심 1도 안 걸려. 오빠보다 더 힘든 사람 존나 많고요. 내가 오빠보다 더 힘들어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너 잘못했고 이런 나 끌리겠니 이 새끼야? 미안해.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 아 이런 나 뭐 더 끌리.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더 끌리겠지. 제가
뮤직크용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본 아니냐? 제가 살 찐 거는 사실... 왜? 하지 말라고? 뭘? 지가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한 게 뭐 살찌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생판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합방하니까 걱정돼서 제일 한 거였고 솔직히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니 메이저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무리를 잘 지었어요. 난 진짜 존나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씨발 내가 오빠랑 잘 지내다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오빠가 나 똑같으면 보내 그냥 오빠 어떤데 미안해. 너희 아버님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네. 응, 그렇지. 오빠 어제 나한테 장가를 마음 없었잖아, 씨발. 예? 장가? 응. 그게 뭐? 없어. 비혼주의자십니다. 아, 비혼주의자. 아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술이나 마시자. 야, 잠 가지고 와. 오늘로써 결혼에 한 발자국 더 멀어졌지. 그러니까 아니 한 발자국이 아니라 세 발자국 멀어졌지 아주 그냥. 아니 세 명 그만 마셔. 그만 마시 괜찮아. 아, 미안해. 저희 진로 한 명만 더 주시겠어요? 와야. 아 너 나는 괜찮아. 근데 너가 막 힘들 거.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오빠. 아니 잠깐만. 내 그래도 내 입장은 얘기하겠어. 내 입장은 뭐냐? 채아입니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얘가 또 갑자기 또... 손대지 마세요. 그 결론은 내가 못생겨 뚱뚱해서가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심해 이 새끼가 우리 아빠 결혼하고 이러니까 족같으니까 이겨보지. 아 잠깐 눈물 나올라 이 씨발. 코트코트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람 쐬고 오면 맛있다고. 아 족같은 새끼죠. 인정 인정. 족같은 새끼. 존못생기고 족뚱땡이야. 우리 좀 깨질게 지내자 오빠 진짜. 아 내가 미안한데 이제 급발진 버튼이 우리 아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우리 아빠 미안해. 나 오줌 좀 싸가도 될까? 네? 야 혜빈아 너 그만 마셔. 응 마시라고. 나도 화장실이야. 나 보통 누가 오빠 어 나 메이저 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메이저. 너 갔다 와 갔다 와 혜빈아 갔다 와. 갔다 오지. 아 그럼 나 슬리퍼 신고 가도 돼? 예 오빠 좀만 참아봐. 예 내가 뭘 잘못했어? 조금 때문에 조금 질문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나 왜 이러지? 예. 근데 참 옆에 뚱뚱한. 아 나 진짜 나 뭘 잘못했어 얘들아? 호텔 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통인지. 아니, 너무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좀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나 억울하지. 아씨발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얘한테 지랄하자 갑자기. 초리님 차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쟤네 세대들이 싫다. 저희가 아는 형은 이거에 취할 사람이 아닌데. 나만 안 쳤어. 형 그때도 그랬잖아요. 최아입니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이 제일 오래 붙었잖아요. 호환 받아왔는데 3초만 봐도 저분 너무하시네요. 속상하다 그냥. 아 다 좋아한다. 모르겠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안마견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약간 다른 세계의 정상수님 같아서. 빨리 해면 보내자. 보내고 그러고 이렇게 집도 좋지. 오늘 12시에 저거 가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어린이날 기념으로.
그러면 괜찮았어? 아, 나 욕받이 진상했고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네. 나 담배 좀. 담배도 그냥 피고 와야겠다. 네. 불 있어요? 어? 불 있으세요? 불 없어. 나 오줌만 싸고 뭐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나는 이러면서 뭐 존나 뭐 진상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내일 무슨 틴트가 어디 갔을까? 예빈아, 나 오줌 싸고 오면 담배 한 대 같이 피러 가자. 옆에 있어줘 그냥. 아,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났구나. 뭐 아빠 목록 이렇게 올리라 하는데 제가 위통 까면은 해결되는 걸까요? 여러분 넘기는 거 어렵잖아요 진짜로. 치라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님 다 이해합니다. 저런 데들랑 술 먹느라 제일 뺏으셨죠? 저희가 대신 죄송합니다. 너무 핫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뭘 할 수 없겠지만 남친 맞음하는데, 아 그러면은 그 남친 맞음 해준 사람이 저랑 사귀어주시는 건가? 어이가 없네. 아 내가 씨발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씨발. 어 술 여기 술 여기. 아 술이 없어. 술 여기 있어 술 여기 있어.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마시면은 뭐가 되는 건가 씨발. 짠. 하면 되는 건가? 물맥 드릴까 하는데 시발 이럴 거면은 핑계 안 받을게요. 아 죄송한데 캠 어디 갔죠? 네 저기 캠 있고요. 시발 소주 시켜봐. 소주가 없긴 한데 이거 술이에요 술. 참이슬 저 트위스 형이. 아니 아, 아 오빠 그거 안 통해요. 야 잠깐만 아빠가 방송 보고 있는데 벗는다 저런 게 더 레전드지 라고 하는데 씨발 그게 편해질 거 아니야? 씨발 이 새끼들은 분만만 가면 돼. 아까 분위기 존나 좋았고 코트도 너 때문에 오늘 즐겁다 했는데 니가 코딱 부리고 정신 못 차려서 다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잡고 그냥 꺼지는 게 목표인가요? 말해봐. 내가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 방송 안 하고? 그게 목표 아니야? 잠깐만 네네네 내가 진짜 맞긴 하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안 하는 거고요. 더 이상 방송 안 할게요. 그럼 된 거죠? 더 이상 방송? 무슨 상황이야, 또? 에? 갔으면 저 끼려고 했는데. 어? 더 이상 방송 안 하고요. 네, 이제 일반으로 돌아.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그냥 쓰나미로 야야야 그만해.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더치페이는 하고 해주세요 하셨죠? 혜빈아 프렌치프렌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송아님만 까보라고. 직원은 민간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쟤 왜 저렇게 직원은 민간인님이 11만 1142개를 선물. 혜빈아 너무 그 시청자들한테 저기 뭐 그러지 마. 뭐가 달라지냐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혜빈아 저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바람 잠깐 쐬고 오자. 어? 알았지? 풍어 목록이 안 가나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나 쟤 왜 울어?
뭘 잘못했냐 씨발 진짜. 아 날씨 너무 좋다는데.